슈퍼다 슈퍼. 프리킥은 지금 뭐 아마추어 선수들이 다 무회전 해요, 그쵸? 이거는 뭐 자기 개인마다의 달라.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무회전 찰 수 있으면 차도 돼요. 자, 근데 저는 슈팅처럼 가봐요. 슈팅처럼 감는 부분을 가운데 차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만이 차서 발등으로 차게끔. 와. 난 디딤발이 내가 볼 때 가는 방향으로 돼야 돼. 이 디딤발이 난 절로 찰 거다. 그럼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자, 거꾸로 탈 거다, 저 이렇게. 자, 거꾸로는, 저는 그냥, 이런 식으로 때려요. 와! 자, 디딤발이, 거꾸로 탈 때는, 디딤발 여기 있는데, 절대 이렇게 꺾기 어려워요. 왜? 걸려. 스윙이 안 나와요. 거꾸로 차는 쪽으로 디딤발을 향하면 돼요. 그냥, 이런 식으로. 와. 이런 식으로. 이 벽이 있을 때는 벽을 넘기기 위해서는 얼굴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내가 만약에 꺾어 찰 거야. 그럼 목표가 여기가 아니고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찬다고. 프리킥이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. 프리킥 하나로 골라서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거를 대충대충 세워서 대충 차면 대충 골이 안 들어가요. 진짜 왜 선수들 이렇게 다 보고 하겠어. 이거 하나 기술이야.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술. 이 그래서 골 넣을 때부터 정확히 듣고 체크해야지 항상 디딤발을. 오케이? 어느 정도의 집을지 힘을 내서 하는 거. 슈퍼다 슈퍼.